시청 컬럼에 널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 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찾을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희간해요. 하여간 오라클은 안 돼요. 시청 컬럼에 널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면 where column is null이 아닌 데이터를 찾고 싶다면 is not null를 사용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매니저에 널이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거 여기 이렇게 있죠? 디벨로퍼 열어서 같이 한번 쳐봅시다. 거기 있는 거 select 매니저 한번 from employee where manager id는 null.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오,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네요. 이 앞부분만 실행해 가지고 앞부분만 실행해 가지고 널이 정말 없나 확인해 보세요. 매니저 아이디죠? 쭉 내려보면 널이 없나?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눈으로 얘는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시면은 못 찾아요. 없죠? 이걸 정상적으로 널을 찾으려면 is not null이나 is null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select 모든 거 from employees where manager id가 null이네 찾고 싶으면 is null 이렇게 쓰셔야 찾을 수 있어요. 안 되네? 못하네? 한 명 찾았죠? 한 명 찾았어요. 자, 매니저 아이디 이거 뭐예요? 이게 널이라는 건 무슨 뭘 의미하죠? 아마 이 사람이 사장인가 봐요.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최상위 관리자인 것 같아요. 이름도 킹이네. 사장인가 봐요. 자, 그리고 널이 아닌 사람만 출력하고 싶으면 복사해서 is not null 하면 요 킹이라는 데이터만 빼고 다 출력되겠죠. 얘만 널이니까 요 데이터 빼고 다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밑에 거 하고 실행해 봅시다. 100번 없죠? 어? 있나? 없네요. 자, 그래서 널 조회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잘못 사용된 거죠? 의미가 없는 코드가 돼버려요. 자, 문제 내볼게요. 이런 거 해봅시다. 이거 풀 두 개 풀어보세요. 아, 이거 잠깐만요. 쉬는 시간이네. 쉬었다 합시다.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고요. QR 찍으시고 쉬었다 합시다.
뭐를 돕는다고 있어요. 맞죠?
시팀을 스쿼트는 스쿼트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나오고 카페 좀 이따 스쿼트 시작하면 올려줄게요. 어떻게 됐어요? 왜요? 12버전은 그냥 쓰라고 했잖아요. 12버전? 12버전 이미 인플루언서 12이라고 써있네. 인치할 보긴 안 되나? 나 빨리 나와봐. 특허한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완전 낯선 프로그램이 계속 삭제라고 그래요. 11, 12이구만. 12이잖아요. 12이야? 12이구만. 아, 너무 좋아. 아니, 너 카타르스부터 새로운 애 지금 보고 하는 거야. 우리 가다다다다 자판이 안 바뀌고 있어요. 자판 틀려서 틀린 상태로 준 거잖아요. 언제 바꾸고 왔어? 항상 지금 자판 맞춰서 자판 안 해요. 1차를 1차를 1차하고 1차 이거는 키면 대화가 안 돼요. 안 된다. 여기 다 날아간다 보네. 개념은 지워버려요. 시스로 녹여서 완전 지워버리고 아까워요. 아, 자기 버전도 확인 안 하고 싫어요. 자, 사진 찍어봅시다. 정혜성님. 자, 사진 찍었고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그리고 뭐였더라?
또 해봅시다.